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9월 18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방금 전 제주 경마가 끝났는데요. 오늘 총 6개 경주 적중이 나왔습니다. 제주, 2경주, 3경주, 5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1경주,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중에는 제주 메인 승부 완장에 있었죠. 5경주 메인 승부. 자, 10번 초강수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자. 빨갱이들 꺾고 6번 마 오라군주. 배당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5.4배짜리. 시원하게 완장으로 갔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 조졌고요. 부산에서 한 방짜리는 6경주에서 나왔죠. 12번 대한장군의 1번 6번 구탱크 12번 6번이 최저배당 대길이 가는데 자 빨갱이들 싹 꺾었죠. 7번 콰트로맥스를 달라박스 대가리로 아예 놓고 7번, 12번, 12번, 7번 복승식 한 6배까지 떨어졌는데요. 대길이 꺾고 준배당으로 쌍승식이 좀 뒤집혀서 아쉽더라고요. 복승식은 6배짜리였는데 완장으로 갖다 때려 조졌고 부산 2경주, 3경주 완장, 완장 다 때려 먹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받치기 배당 좀 들어왔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배당이 좀 없었어요. 4경주 제주 6경주 1-3착 1-3착이 좀 아쉬움이 좀 남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럭저럭 조금 맞춰 먹고 왔는데 성에 차질 않고요. 자, 오늘 과천 경마 때려 조지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과천 승부처. 과천 승부처. 자,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과천은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아, 요거 날짜를 제가, 고치질 않았네요. 날짜를. 잠시만요. 이게 금요일 거로 돼 있네. 토요일 건데. 자,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과천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 5두 개고요. 과천은 4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승부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자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고향 가시는 길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 이어서 이제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검다리 UCC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요 지금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 설명하다가 중간에 혹시나 카메라 배터리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놈 이게 충전하는 게 자꾸 뭔가 좀 속을 썩여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한 26.8%인가 있던데 이게 시간이 좀 가면 혹시 화면이 안 나오고 그냥 음성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으로 나머지는 할 테니까 안 나오면. 자, 뭐 요점만 우리 배팅할 요점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메인 승부는 여기 빨간색 바에 과천 4경주 8경주 제주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들어가는 거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과천 3경주 승부처 들어갑니다. 국산 5분 1300 핸디캡. 자, 과천 3경주. 자, 오늘은 어제는 그 찍어먹기 승부가 많았는데 오늘은 달러박스
혼전경주가 많습니다. 대가리 대끼리에 관계없이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많기 때문에 저분들은 최저배당 같은 거는 대끼리 같은 건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좀 쓰지 마십시오. 들어오는 값과. 자, 이건 3경주 첫 번째 경주부터 달러박스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대가리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자 그런 3경주입니다. 다비드 기수의 2번마 시크릿 보스하고 이엽 기수의 4번마 JS 파워. 자, 두 놈이 최저배당이 갑니다. JS 파워가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았고 그리고 2번마 시크릿 보스는 다 와서 직전에 창나란 나한테 잡혔죠. 따여버렸죠. 직전에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이제 뭐 2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4번마 JS 파워도 열심히 선행을 가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게 선행이 밀리면 또 개털이 되는 마필이 4번마 JS 파워입니다. 자, 그래서 2번과 4번, 2번과 4번. 자, 그두 놈을 깰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3경주는요. 국산오금 1300 3경주. 자, 요 위에 달러박스 첫 승부. 배당 노린다 그랬죠. 아나짜리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한놈 놓고 달러박스로 시원하게 1경주 갖다 지질 테니까.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경주죠, 3경주.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캔디캡. 자, 4경주. 오늘 예측권 20장. 자, 어제 제주경마 6경주 메인에서, 5경주 메인에서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상한 간방 찍었죠. 자, 요거 4경주도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자, 5군 1200 핸디캡인데, 빨갱이들 싹 꺾고, 4경주 멋지게 한방 갖다 꽂아 먹는 겁니다. 자, 4경주는 요거 찍어 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3번마 울트라 킹입니다. 직전 경주는 임기현이가 차분하게 따라갔죠. 선행 경합을 좀 하다가, 요번 경주도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6번 컴플리트 스타, 8번 마파랑, 9번 골든 찬스, 뭐 10번 명품이어로, 11번 로드반까지 상당히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외곽에서 누가 선행을 갈고 넘어가도 자, 요 3번마 울트라 킹. 자, 요놈은 따라가도 직전 경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3번마 울트라 킹을 놓고, 뭐, 1번 아로마, 2번 매드 블레이드, 5번 대지의 여왕, 6번 컴플리트 스타, 7번 스마트 핑크, 8번 마파랑, 11번 명품 히어로, 11번 로드방까지. 자, 일일이 뭐, 마필 단평 설명을 해드릴 의미가 없는 후차등 오리무중 혼전입니다. 야, 조철이 이런 경주 좋아하죠. 가도 안 되는 필요 없는 인기마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3번마 울트라 킹. 자, 요놈 임기원이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정확하게 한방 찍어먹기 상한가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는 상한가. 자, 4경주인데요. 긴말안 하고, 4경주. 3번마 울트라 킹. 현장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대가리 놓고 쌍복식으로 완짱으로 갔다가 필요 없는 빨갱이들 싹 정리하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한방 상한가 때리겠습니다. 자, 4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곽천 6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자, 과천 6경주인데요.
자, 요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과천 육경주 은근히 혼전인데, 자, 이게 빅터문, 김동균 마방의 2번 마 빅터문, 직전 경주에 약간 좀 들들하게 간 그런 모양새도 좀 보이지만, 자, 이 빅터문이라는 마필이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안쪽에서 자칫하면 고로시가 될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외곽에서 다음 거 올라와서 요거 고로시 당할 수도 있겠고. 6번 마 문학제냐타. 이 마필은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하고 직전 경주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죠. 그런데 야, 요것도 너무 외곽으로 밀려있는 게좀 흠이고, 이거는 플러스 3.5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자, 암튼, 2번 빅터문, 10번 문학 제냐타. 자, 1200m 경주거리에 딱 맞는 놈. 한 놈이 대가리입니다. 결론은 한 놈이 좀 불안한데, 현재는 2번 마 빅터문이 안쪽에서 좀 고로시 당할 수도 있겠다. 직전 경주 승군전에 한번 쉬어갔던 놈인데. 자, 요거 2번 마 빅터문. 현재는 10번 마 문학 제냐타가 대가리로도 좋아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후착에 노리는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었던 놈이 한 놈이 있는데요. 한 8배, 9배짜리 한방 찍어 먹은 놈이 있어요. 우리 조초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함께 하셨던 분으로 딱책 보면, PDF 보면 아실 겁니다. 조철이가 요 놈을 노리는구나. 자, 이에 고 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방 셀이 조질지, 아니면 10번마 문학 제냐타를 놓고 때릴지, 자, 요거는 현장까지 신중하게 조철이 가져가겠습니다. 조철의 마번이 현장에서는 이런 징검다리 예상 마번하고 잘 바뀌질 않지만 어쩌다 한두 번은 좀 틀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현장 예상이 필요한 거고. 아무튼 징검다리 오늘 본 예상에서는 2번마 빅터문보다 10번마 문학 제냐타가 더 낫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에 일단은 10번만 문학 제냐타가 완장으로 한방 상한가짜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혼합 3군 1200 과천 6경주, 자, 달라박스 놓고 다시 한번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천 6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과천 8경주입니다. 자, 과천 8경주. 자, 요거 찍어먹기 경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완장으로 한 15배 정도 배당을 보고 있는데요. 메인 승부 15배 완장 찍어 국산 4군 1400 레이팅 50까지. 자, 이번 8경주에는 대가리가 하나 서 있죠. 9번마 스테디 챔피언. 형철이가 이거 아니면 돈벌게 없어요. 17적 김정호 조교사도 이거 아니면 돈벌게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강승부다. 57.5까지 올라갔는데, 뭐 궁뎅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라도 9번마 스테디 챔피언은 대가리 구미로 왔다. 인정을 하시고. 자, 8경주 1400인데요. 9번 스테디 챔피언은 경주거리도 줄었고, 선입전개, 선행전개 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마 스테디 챔피언을 놓고, 현재 최저 배당이 박태종 2세의 3번마 루비콘입니다. 루비콘. 직전 경주에 약간 선행 경합을 하다가, 아쉽게 요거 2착 승군을 했어요. 2착 승군. 그래서 부담 중량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5kg.
하지만 국산 5군하고 국산 4군하고는 확연히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번마 스테디 챔피언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놓고 때리는데, 자, 요 3번마 루비콘보다 좀더 좋은 마필들이 한 두어 마리가 보입니다. 그두 마리 보이는 안아짜리, 배당짜리에다가 갖다 15배. 우리 조철의 메인 한방은 또 바람이 불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나오겠다. 자, 8경주 9번마 스테디 챔피언 놓고 15배짜리 완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과천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방 추석 선물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3, 4, 6, 8다 했고,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자,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아, 요거 제주, 자막을 제주를 안 넣어놨네. 네, 하면서 넣어야 되겠네. 네,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짜리인데요. 제주 2경주, 아, 넣어놨네. 네, 넣어놨습니다. 자, 달러 박스 한 놈, 제대로 놓고, 백끼니는 너나 먹어라. 하고, 제주 2경주.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2경주는요, 600만 원 이하짜리 신마, 신예 마필들인데, 자, 외곽에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이 갑니다. 능검 잘 받고 나오는 7번마 삼다체감. 그다음에 재검을 휴양 갔다 와서 재검 받았는데, 요것도 상당히 재검을 잘 받았어요. 외곽에서 그냥 휘리릭 갈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자, 전현준이, 김홍건이 7번, 8번. 자, 요거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요. 딱한 놈, 요번에 노릴 놈이 걸렸습니다. 어떤 놈이냐? 결론은 직전 경주에 걸음만 대봤던 아주 흉악한 놈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딱 째리는데요. 요번 경주 기승지수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앞에 가는 놈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한 놈, 노리는 달라박스 첫 번째 승부, 제주 2경주입니다. 딱 걸렸습니다. 대끼리 7번, 8번, 너나 사세요 하고, 대끼리를 꺾고, 자, 2경주. 달라박스 한놈 놓고, 제대로 한방 때린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2경주. 현장 예상 또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주 4경주하고 5경주가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어저께 토요일 경마 메인 승부 한방 찍어 먹듯이,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도 4경주, 5경주 딱 걸렸습니다. 네,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4경주는 요 위에 벤츠한테 걸자. 완짱으로 때리자. 대가리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바로 7번마 1급 비상입니다. 7번마 1급 비상. 자, 승군전 맞은 마핀인데, 레이팅 80까지 1000m 경주. 자, 기승지수가 조금 불안한 이성민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말이 끌고 온다. 뭐 선행선입 다 좋고요. 지금 1급 비상이 이게 몇 연승입니까? 6연승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4연승까지 보이는데, 그냥 밑줄 쫙 봐놨습니다. 7번마 1급 비상. 자, 승군전 맞았다고 5.5kg 감량까지 받았어요. 이성민이가 올라갔어도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7번마 1급 비상이고. 자,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 방인데, 어떤 놈에다 벤츠한테 때리냐. 자, 먼저 이 3번마 명인 황제는 딱한번 여기서 배당으로 쐈죠. 장백 비상하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프레시 라이브의 장백 비상 달러 박스 대가리다. 현장에서 2번, 1번. 2번, 1번. 복승식 17.5배. 쌍승식이 한40몇 배인가 나온 것 같아요. 메인으로 완장으로 갖다 때려 조졌죠. 수요 프레시에서 오픈한 그대로. 자, 그 명의를 한 건데, 계속 선행 출라인 나갔다가 죽어요. 얘는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요번 경주도 안쪽에 1번 개과천선, 7번 1급 비상, 9번 고공세상. 이 선행 편하게 가는 그림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만 명인왕제가 아마도 대끼리가 갈것 같은데. 자, 명인왕제는 뒤로 돌려놓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1번마 개과천선도 직전 경주에 착차가 없었습니다, 별로. 직전 경주에 이센 놈들 편성이었죠. 자, 제주 오픈. 제주 마사랑 특별 경주였습니다. 상대들이 셌어요. 자, 1번 개과천선 있고. 4번, 5번 달빛이 나도 꾸물꾸물 취 조판이고. 6번마 황해무적도 선입으로 갖다 붙일 수 있고요.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자, 장백 기상이 이제 적정거리로 왔습니다. 1100이 좀 길었는데 1000m로 내려왔고. 자, 9번마 고공세상도 제검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제검 받는데 앞선에 서갖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일대강자도, 자, 지금 계속 바닥 청소만 하고 있는데, 자, 요거 박성광으로 딱 바꿔놨어요. 박성광으로. 자, 요 11번마 일대강자 배당이 터지면 11번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백길이 팔리는 3번마 명인왕제를 뒤로 돌려놓고, 자, 요걸 뒤로 돌려놓고 7번마 1급 비상 놓고 완장으로 예치권 20장 현아에 갔다 한방 때리는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이것도 한방 걸렸습니다. 조철 스타일로 완틀로 갔다가 완장으로 갔다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메인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4경주 제주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메인 바로 연타로 제주 5경주가 들어갑니다. 네,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 자, 오늘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 야, 요것도 달러 박스가 또딱 걸렸습니다. 제주 5경주. 네, 제가 요 위에 요놈 놓고 상한가 한방 가자. 달러 박스 하나 놓고 상한가 가자. 이게 현장 가면 너도나도 대가리가 11번마 보물만찬입니다. 보물만찬. 이게 4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한번 잘표닥했죠.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다 보니까 이놈이 후미권으로 좀 밀려버렸습니다. 물론 추임력도 있는 놈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57.5라는 부담이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11번마 보물만찬이 대가리 팔리는데. 자, 그래서 이거 제주 5경주는 11번마 보물만찬이 대가리 팔리지만, 자, 레이팅 41에서 70인데 딱 걸린 놈이, 이게 뭐안 팔리는 건 아닌데 어영부영 어영부영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마필을 아마 직전 경주에 배당마로 한방 때리고
뭐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번에 또 출전을 했습니다. 직전 우리가 좀 깨졌던 돈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갖다 요놈 놓고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조판이 또 한라마 2등급 1200, 잘 터지죠? 거기에 조철 잘 아는, 자, 이 천마재림, 자, 요 마주가 누굽니까? 우정한 마주님이죠. 조철의 목장, 조철의 말을 갖다 놓은 목장장의 그 목장 마주님입니다. 3번마 천마재림, 자, 요것도 이빠이 가는 거냐 어쩐 거냐, 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자, 요번 제주 5경주는요, 11번 보물만찬이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치권 20장 상한깜방 지지로 시원하게 들어갈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한라마 2등급 핸디캡 요거 딱 걸렸다, 너희들 딱 걸렸다, 시원하게 상한깜방 깔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3, 4, 6, 8, 부산, 아,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상한가 때리러 갈 승부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달러박스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 이게 드디어 이제 카메라가 나갔네요. 카메라가 드디어 나갔어. 자, 달러박스 경주가 많기 때문에, 다행히 뭐 이게 설명 다한 다음에 나가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배당으로 좋은 선물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 5경주 메인 승부까지, 자, 이제 방송을 모두 마치고, 자,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내일 1경주가 11시부터 발주니까, 내일 입장권 끊어 놓으신 분들, 아침에 후다닥 바쁘게 하지 마시고, 자, 요거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